저가폰을 앞세워 급성장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젠 고가폰을 앞세워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아이폰 7을 출시한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까지 중국 시장에선 좀처럼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아 기자입니다. 5.9인치 대화면에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 메타의 본체까지. 언뜻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같지만 이 제품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9 프로입니다. 과거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디자인도 성능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엇비슷한 디자인에 성능까지 대폭 높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 같은 공세에 삼성전자와 애플도 유독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지켜낸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적은 6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 7을 출시한 애플도 간신히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선두권은 모두 중국 업체들 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창기 중저가폰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던 중국 업체들이 최근엔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 자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폰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프리미엄 폰 제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게다가 유명 톱스타를 앞세운 마케팅. 온라인 판매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까지 넓은 유통 판로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신흥업체로 꼽히는 오포의 경우 대형 브랜드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중소도시 위주로 20만 개에 달하는 매장을 세웠고 그 결과 중국 내 스마트폰 오프라인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 반드시 잡아야 할 큰 시장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중국은 물론 자국 시장마저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